뭐 하려고? 이 농심 신제품 신복게티. 그게 뭐야? 이 신라면 볶음면하고 짜파게티하고 섞은 거야. 그럼 2인분이야? 아니요, 얘들은 고객의 니즈를 몰라. 그게 무슨 소리야? 이 라면 섞어 먹는 건 맛도 맛인데 은근슬쩍 두 개 먹는 맛이 있잖여. 그건 네가 돼지라 그렇고. 이 누가 보면 지는 돼지 아닌 줄 알고. 아, 됐고, 어디 샀어? 편의점. 얼마야? 1600원. 두 개 섞었으면 면도 두 개야? 이 이게 겁내 신기한 게 면이 두 종류가 들어가지고. 아, 됐고, 넌 말이 길어. 어떻게 먹어? 뚜껑 끼고 끓는 물 220ml에 렌지 3분 돌리고 스프랑 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된디야. 그럼 먹어봐. 맛은 어때? 이 이름 그대로요. 신라면 볶음면하고 짜파게티 잘 섞은 맛. 맵기는? 신라면만큼은 매워. 면이 두 개 들은 게 느껴져? 이 신기하다. 입에서 면이 두 개 다 느껴져. 짜파구리보다 나아? 짜파구리보다 나은진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볶음 너구리보단 맛있다.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어. 나 이거 또 먹을려.